굿모닝 비트코인.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오늘장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선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초록불 어제 좀 혼조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켜졌어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10위권 내 암호화폐들 거의 대부분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오른쪽 알트코인으로 가보시면 분위기가 조금 혼조세긴 하지만요.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세가 이끌고 있는 아침입니다. 시장가치 2451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7.1% 기록 중인데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10위까지 암호화폐들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인마켓캡을 통해서는 스텔라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트론, 비트코인 SV, 모네로, 벨시 등 10위권 바깥으로 20위 내에서는 좀 하락세가 눈에 띄는 코인들이 있는데요. 17위의 코스모스도 4%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거래소들의 거래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요. 브라질의 네고시에르 코인 거래소가 다시 한번 거래량 늘려주면서 1위로 거래량 끌어올렸고요. 바이낸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거래소들의 거래량 역시 혼조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순위를 30위까지 일단 좀 끌어내린 상태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22,000원 오르면서 951만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대로 오르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트토렌트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 222,000원 오르면서 953만원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 제일 많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3%, 비트토렌트 역시 업비트에서도 18% 강세 이어갑니다. 자, 오늘장의 뉴스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예측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장의 모든 시선이 현재 비트코인에 쏠려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기록적으로 가장 긴 약세 시장 이후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여전히 상승에 대한 의구심을 놓지 않고 있는데 이 시메트리컬 트라이앵글 패턴, 즉 대칭 삼각수렴이라고 불리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일반적으로 처음 결정된 방향이 지속될 확률이 60%가 넘는다는 그런 기술적인 지표인데요. 상향 조정과 만달러 쪽으로 더 가깝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주 안에 상향 돌파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60%다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암호화폐 분석가 갤럭시도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AT&T 소식 있습니다. 뉴스BTC의 기사인데요. 미국 대형 통신회사인 AT&T가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 첫 미국 통신회사가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사는 세상이 조금 더 편해질 것이다. AT&T가 비트페이를 통해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자, 이제 현실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식료품점에서 아마존의 소유인 특히 홀푸드에서 암호화폐로 쇼핑을 하고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 주목을 했는데 말씀드렸듯 아마존 소유의 홀푸드가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것은 다음 비트코인에 진출할 대기업이 아마존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낳게 충분한 대목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이야기도 나와요. 이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같은 경우에는 한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았습니다. 플렉사라고 불리는 결제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았는데 스패든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데 실제 판매자들은 비트코인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에는 충분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기도 했네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비트페이를 사용해서 결제를 받는다는 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이 미치는데 달러를 받으려면 비트코인이 팔려야 되잖아요.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AT&T가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그 결제 받은 것을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요. 만일 가격에 영향이 있다면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중국 전자상거래 거인인 알리바바도 블록체인 기술을 지적재산권 시스템에 사용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알리시즈 알리바바 지적재산권 보호국장은 알리바바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9월부터 이 기술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후에 시각적 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 저작권 보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알리 지적재산권 보호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이 IPP 플랫폼을 통해서 인터넷 법원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중국은 항저우, 베이징, 광저우 등지에 3개 인터넷 법원을 설치해서 인터넷 관련 사건을 관리하고 원고들이 온라인으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바 있거든요. 여기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으로 연동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엘비라 나비올리나 러시아 중앙은행장이 러시아 의회에서 역외 결제에 대한 계획을 말하면서 나온 소식인데요. 나비올리나는 두마의 금융시장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앙은행은 금으로 뒷받침되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계획들이 오가고 있는데 크립토 루블이라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도 올해 출시될 예정인데요. 다만 암호화폐가 돈 대신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 논의는 하고 있지만 돈을 대신할 수는 없다. 약간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스 역시 좀 태도가 모호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네요. 한 경제학자는 러시아의 기업가 그리고 엘리트들이 비트코인 80억 달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러시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일부 사람들은 미국의 제재가 늘 것에 대비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러시아의 좀 모호한 태도긴 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더 급진적인 발언이 나왔다는 거 주목해 봤습니다. 오늘 비트토렌트가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에요. 일단 빗썸에서 비트토렌트가 상승세가 돋보이고요. 네, 여기 있네요. 비트토렌트 39%, 40% 상승을 향해 가고 있고 업비트에서도 조금 비싼만큼은 못 미치지만 19%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좀 찾아봤는데 트론의 저스틴 선이 오는 2분기까지 유토렌트 그리고 비트토렌트에 대한 비트토렌트 지갑과 토큰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들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알 수 없는 지갑으로부터 바이낸스 지갑으로 16억 5천만 비트토렌트가 옮겨졌는데 이는 104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비트토렌트는 2019년 초 런칭이 됐고 코인마켓캡에는 1월 31일 업로드가 된 다소 가장 최신의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들 어떻게 형성될지 계속해서 기대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하는 것이 뭐 일각에서는 주류가 아닌 비주류로 여겨지기도 하지만요. 모건크릭 디지털 파운더이자 CEO인 마크 유스코가 CNBC에 출연을 해서 자,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산을 좀 배분할 수 있는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주식을 이긴다거나 이런 입장을 보인 거라기보다는요. 일단 자산 우리가 금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하고 자산을 좀 분산시켜서 투자하면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그런 딱 이야기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이 충분히 자산 편입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월물 선물 0.66% 오른 8,00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옵션 거래소에서 6월 선물은 1.98% 오른 7,998달러 역시 8,000달러 선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8,000달러에서 조금 내려온 7,921달러에서 코인360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빅썸이나 업비트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1,000만원의 탈환이 과연 2주 안에 가능할지, 오늘의 분석대로 가능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 앞두고 있는데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고요. 내일은 또 저희 주말 진행자와 함께 암호화폐 관련 시황 뉴스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